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신학을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학만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이가 흐르는 우정과 사랑과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 듬뿍 담겨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소요소마다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 1장에서 1장 시작하면서부터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렬을 느끼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너희를 만나보러 간다. 가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우정입니다. 사랑입니다. 인간다움입니다. 그리고 그 글이 끝나면서 1장 17절부터서 이제 13장까지 전체가 대부분이 되면 신앙을 조리 있게 강의를 잘 풀어나가 그리고 그 강의를 마무리하고 이제 14장부터서는 인간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 교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진정한 휴면이기 때문에 대답을 말하고 있는 점. 여러분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매우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이 바로 인간관계를 설명하고 말하는 거죠. 휴메니즘입니다. 진정한 휴메니즘이라는 무엇인가? 첫째로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 15장 첫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14장과 똑같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자들에 대한 교훈을 말합니다.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동의하시면 아멘하십시오.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다. 이 글을 기록하는 로마 교회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교회 교회라는 분명히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아무튼 힘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힘이 없는 자가 있는데 힘이 없는 자의 그 약함을 강한 자는 담당해야 된다. 여사의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갑질과 을, 을. 갑과 을, A와 B. 이 논리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 갑은 을을 보호해주고, 갑은 갑질을 하지 말고, 을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다 읽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줘야 된다. 강한 자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강하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강한 것 같지만 강한 자에게도 약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들은 더욱 약점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산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들이 약한 자들이 올시다. 먼저 믿는 이들은 강한 자로 이 성경을 기록하는 바울이 먼저 믿는 자만 이 얘기하면서 강한 자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강한 우리들은 약한 자들을 외면하고 없이
복음을 전하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고린도전서 9장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상이었습니다. 우리 정리하십시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세속 인간들의 무덤. 그러나 성도들은 마땅히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인간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이런 인간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휴민이죠. 두 번째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 2절에 나와 있죠. 2절. 앞을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유학 나와서 또 얻은 최고 학벌을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좋은 옷을 입는 거, 건강을 위해서 내가 짐나스틱을 하고 체육을 하고 주요를 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일, 모두가 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 그렇죠? 이 옷, 여러분 입고 있는 내 옷, 들고 다니는 내 가방, 이게 지금 내 스타일에 맞다, 이 유행에 맞춘다, 이 화장품이 내게 맞다 안 맞다, 이게 모두 나를 위한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한 겁니다. 모두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모두가 다 내 남편을 위한 거, 그런 사람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내 아내를 위한 거, 마음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모두가 나를 내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존재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존재합니다. 아무도 아내도 아내. 이것을 알고 믿고 실천하면 그 가정에는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남을 위한,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존재하고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이게 효도였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잘 되라. 남을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제가 고학하는 주제에 중학교 때 빚을 얻어가지고 서점에 가서 성경을 한 면지를 사가지고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고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신발하고 뭐 신발을 메끌려 아버지 어머니 신발을 사가지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도 고학하면서 밥을 못 먹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했는데 내 부모님에게 어떻게 뭐라도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했더니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휴메니즘이 뭡니까?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죠. 그는 형들이 여러 있는데 형들 가운데 암논과 압살롬 등이 죽자 아버지 다윗 왕권이 자기에게 돌아올 줄 알고 신하들을 초청해서 왕이 즉위식을 하려다가 발각되어서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욕망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후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늙은 아버지한테도 수정을 들던 젊은 아리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젊은 아리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 솔로몬에게 그는 처형을 당하죠. 다른 사람은 전혀 안 중요 없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는지 간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정과 그리고 야망을 앞세우는 자입니다. 이런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를 기쁘게 하지 말라, 너희 쾌락을 위해서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 너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권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15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네, 기쁘게 하는 것도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덕을 끼쳐야 되는 거죠. 선을 이루고 덕을 끼치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준다고 술집에 데려가고 도박장에 데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위로가 아니죠. 권찬님이 성경 공부에서 은혜를 많이 받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 결석을 했어요. 내가 이유를 모르니까 이웃을 돕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실천하기에는 지난 주일 일요일 날 구역에 있는 유학생들을 집에 초청해서 밥을 먹였습니다. 잘했지요? 칭찬해 주세요. 하는 분위기로 여러 사람 앞에 말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남을 위하고 기쁘게 하고 환영입니까? 법칙이십니다. 원칙이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먼저입니다. 우리 하나님 먼저 기뻐하시면 다 기뻐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휴머니즘은 원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니 함과 같으니라. 주님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그런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하늘만 하시고도 이 자를 그에게 멀리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글을 기도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인간성을 본받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낮은 자리에 모셔서 멸시를 받으시고 졸업을 받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라도 자신을 변호하시지 않고 끝까지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십니다. 주님을 본받고 그런 삶으로 사도 바울도 살았습니다. 직접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나를 본받으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리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배부르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고통 없이 죽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도 아마 동일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죽는 것도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죽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그것이 더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남을 기쁘게 하고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인용을 했죠. 계속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한국에도 책이 많이 번역이 됐는데 헨리 나우이라는 사람입니다. 헨리 나우이는 파란 사람입니다. 1932년생 그런 카톨릭 사제입니다. 사제가 되어서 미국에 가서 그런 신학을 공부하고 예일대학에서 교수 생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평범한 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그의 삶의 행보가 50세에 크게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남미 페루에 가서 그 남미 사람들과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하버드에서 3년간 강의를 하던 중에 더 이상 자기 삶의 만족과 영혼의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50살에 1986년 바로 얼마 전이죠? 그는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기를 결정한 후에 96년 심장마비로 죽을 때까지 소천하기까지 10년 동안을 카나다의 발달장애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악시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악시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여기서 시작됩니다. 파리 한 50km 북쪽인데요. 여러분 시간이 한번 가보세요. 장마니에가 시작된 그 이 커뮤니티 악시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노아 방주라는 말이죠. 거기서 시작 우리 청년들 때문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 지점이 카나다에 있는데 카나다에서 자기 평생을 보내면서 발달장애인 공동체 거기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신 파괴를 위해서 평생을 그가 섬기면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싶었고 그는 그렇게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한 분이었습니다. 진정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이 사셨던 대로 사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사셨듯이 우리도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청렴하게 휴머니즘이라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인간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앞서고 나는 뒤로 가고 예수님과 같은 것을 나는 저와 여러분들 대신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걸어가시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안내 걸어간 전에 나와서 말씀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주님의 그림자만이라도 사도들의 그림자만이라도 성경의 말씀을 흉내내기라도 해 주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욕망과 욕심과 욕정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